너 어디 가? 나? 출근. 그 출근이라는 게 혹시 우리 회사? 응, 물론이지. 출입증 없이 방송국 못 들어가? 나 구미호야. 누가 내 악기를 막아. 알아서 할게. 근데 의상은 왜? 뭐, 눈에 안 띄게 평범한 오피스로. 마음에 안 들어? 아, 뭐 그건 아닌데 간부급 아니면 넥타이 안 매거든. 아, 그래? 우리 그 넥타이만 좀 뺄까? 싫어. 그냥 간부할래. 안녕하십니까, 동생님. 어, 고생들이 많네. 뭐야? 방금 저 사람들한테 최면 건 거야? 응. 왜 하필 본부장이야? 드라마 보면 보통 잘생기고 돈 많으면 다 본부장 하던데. 그래서 본부장님은 이제 뭐 하실 건데요? 기다릴게. 여기서. 여기서? 하루 종일? 딴 건 몰라도 기다리는 데는 이 골이 난 놈이야. 24시간이 아니라 24년도 앉아있을 수 있어.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 부르고. 고마워, 이현. 거기 있어줘서. 네가 뛰어들면 너랑 그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주문한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니들 앞날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야. 어쩌면 이것이 내 마지막 생이겠구나. 썩 나쁘진 않네. 아무튼 오늘 저녁은 싹 다 비워. 사장님 호출이니까. 뭐 사주신대요? 사장님 댁이야. 집이요? 아, 부담스러워. 야,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짜샤. 어? 야, 원래 사장님 측근들만 초대가 되는 곳인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팀을 호출하신 거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어? 알지? 어쨌든. 에이, 됐어. 야, 이들 전부 다 삼계탕 먹어. 아, 이게 뭐야? 아, 잠깐, 무슨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삼계탕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드세요. 서비스니까. 서비스? 아유, 또 갑자기 또 웬 서비스입니까, 우리 미세수?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셨다길래. 뭐 사실 우리 방송국 사람들 파라는 내가 이리로 데리러 왔다 뭐 해도 뭐 또 과언은 또 아니잖아, 그지? 아, 근데 아무리 VIP 손님이라도 이렇게 막 퍼주시다가는 우리 미세수 거덜나실 것 같은데. 마그네슘 부족하세요? 나 한쪽 눈에 경련 일어났는데. 즐겨주세요. 우리 전통 음식엔 채소 한 포기, 꽃잎 한 장에도 웃고 우는 전설들이 서려 있죠. 여기 셰프님처럼요. 말씀 진짜 무지지 않냐. 야, 먹어. 야, 니들이 나 정도 되는 상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런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노비들아. 아까부터 뭘 그렇게 봐? 뭘? 아니요. 어? 저 남자 맞죠? 맞네. 그만 기술. 그, 이쪽으로 와서 같이 드세요. 나 서울 참 좁죠. 우연인지 뭔지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고. 우연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남자 씨가 여기 있으니까.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 휴재현. 이쪽은 아닌데 제가 일방적으로 치대고 있습니다. 짝사랑? 그 얼굴을 마구
낭비하시면서 시대는 건 맞는데 일방 아니고 쌍방. 저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직업.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시간이 남아 돌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지하 PD 같은 애를 따라다니고 그러시는 거지. 갈비뼈 한 대만 세게 쳐도 돼? 안 돼. 괜찮아. 근데 진짜 백수예요. 월세 받고 살아. 어머, 건물 주세요? 소소하게 300억 정도? 내가? 그 혹시 형제 있으세요? 아, 뭐 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아주머니? 아주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뭐 적지 않습니다. 천.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갔다 오신 거죠? 어딜 말입니까? 팀장님 말씀은 이혼했냐는 거예요, 자기처럼. 아, 그 결혼하고 1년도 못 산 사람이. 맞아요!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호적 깨끗해. 완전 판타지 드라마 주인공이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게 코스야, 맨날 저래. 시대는 건 맞는데 일방 아니고 쌍방.